향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남녀가 길을 가면은 아, 저 사람들은 부부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애인 사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둘이 손잡고 가면은 애인 사이고 남자가 앞에 좀 빨리 가고 여자가 뒤에 가면은 부부 사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랑한다 하면은 둘이 손잡고 가는 것은 사실이죠.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싸우다 안 돼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이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또 설문조사에 보면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려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앞에 가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고 좀 걸음이 늦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것 가지고 사랑하느냐 않느냐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 목사님이 좀 빨리 가는데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요 정도가 사랑하는 정도예요. 예수님 재림 신앙이 그래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다섯 가지예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예, 손 내리세요.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육신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오셨어요. 십자가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어가신 겁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의인으로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승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편은 보좌 우편은 통치권이 있는 곳입니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 바로 왕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고 재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은 조용하게 오셔서 아주 낮고 낮은 말구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또 천사들을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서 택한 백성을 모으시는 영광 중에 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서까지 우리들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 예수님. 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주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앞뚜껑만 쭉 열어보세요. 찬송가도 앞뚜껑을 열어보시면 나옵니다.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사도신경. 거기에 나는 믿습니다라가 첫 번째, 첫 줄에 나오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해서 쭉 소개하시고 밑에도 두 번째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세 번째 나왔어요. 딱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보지 순서 예배 순서 중에 처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믿고 또 고백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 할렐루야. 요 다섯 가지 요소가 요 사도신경에 있어요. 자, 보면은 세 넷째 줄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성육신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이에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요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 요소에서 과거 예수님이 성육신한 건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십자가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과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그럼 미래는 어떠냐? 재림하실 거예요.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 이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신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고 있는데 재림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신앙하면은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이라든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1896년도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거기에 재림의 신앙이 다 빠져 있어요. 왜 재림의 신앙이 약해졌을까? 재림이 늦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약해졌어요. 여러분, 곧 오시라 하신 예수님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하고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한 번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재림에 대한 약속은 여덟 번이 나옵니다. 8대 1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재림 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이단들이 재림을 이용해서 교주노릇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논리가 어느 한순간에 새롭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원리를 응용해서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이단들이 막 우죽순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여러분 볼 거예요. 백마 타고 신혼 입고 말 타고 있는 사진들, 교주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백마 타고 오시라 하는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요. 참으로 신천지 이단. 여러분 다른 이단들 가만히 보세요. 정명서 이단. 다 사진들 보면 그 사진 많아요. 백마 타고 하얀 말 타요. 거기에 흰옷 입고 딱 타고 있는 모습을 포즈를 취했어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잘못 이제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성도들이 재림에 관해서는 경계심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에 가보면은 곧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요 왕권을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내용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거예요. 미래에. 그렇다면 현재 재림하기 이전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앉는 자리예요. 왕권을 받으셨어요. 승천하신다는 왕권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의 왕 나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열 문화 비유가 있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왕권을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통치하는 자리예요. 지금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천사들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건 지금도요 통치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현재 바로 현재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성령에 대한 단어를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더니 197번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7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190번이 나와요. 그 밖에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은 유대 땅 그 지역의 시공간을 제약받아서 그것 땅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는 성령 예수의 영이 오셔서 활동하심으로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동시에 전 세계 11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왕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여긴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몸은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오늘이라도 오실까? 내일이라도 오실까?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울 때는 그것은 고등학문을 배우기 위한 기초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이 죄인됨을 정죄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 어찌할고 한다 말이에요. 그때 복음, 바로 세상의 최고의 진리가 되시는 복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이제 예수 믿고 다 구원 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 이단들이 했던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아니, 이미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율법의 정죄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얽매 순종하느냐. 여러분, 규례에 순종한다 이런 와서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만드는지 아세요? 613가지 원래는 십계명인데 그거를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지킬 건가. 그래서 안식일 날 돈을 동전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던졌다가 오른손으로 받으면은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괜찮아. 근데 오른손 던졌다가 왼손으로 받으면은 일한 거예요.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유교에서 제사법을 가만히 보세요. 제사 지내는 거 보면요. 여기서 뭐, 감이 여기 있어야 되고, 뭐가 이제 사과가 이쪽 있어야 되고, 배가 이쪽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 틀렸다고 하고,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위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 다 가보면요,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아, 기독교만큼 깨끗한 것이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그거 인정해요. 아, 근데 불교는요, 보니까, 불교를 폄하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보면요 막 목탁을 두드리고 뭘 갖다 뿌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 저 장 여기 화장터에도 가보면요 뭘 그렇게 들고서 여기저기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뭐 49제를 지내니 뭐 어딜 하느니 돈을 어떻게 내야 되느니 뭐 별거 규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그 무덤 쓸 때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지관이요. 아, 오늘은 무슨 생년월일 따져가지고 무슨 생이 있는 사람은 보지도 마세요. 뭐 하면서 규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묻을 때는 화장하든지 아니면 무덤을 쓰든지 그저 조용한 곳에 가족들이 유족들이 찾아갈 만한 곳에 가서 잘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돼요. 뭐 거기에 뭐 물이 나온다 무슨 방향으로 해야 된다 기관들이 하는 얘기 그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규례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위로 받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의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신비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이 추한 몸을 입고 오겠느냐. 그러니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한 것은 가연설, 그냥 사람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그럴듯한데 신비주의단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도록 고행을 해야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또 어떤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서 고행을 해야 그래야 마치 무슨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자의적. 왜 자의적으로 숭배하느냐? 몸을 그렇게 하는 이단들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를 고생하고 막 내 몸을 자해하고 금욕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거기서 오히려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승천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강림하신 왕권을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함께 오실 그날,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위의 것 하늘이에요. 육에서도 하늘 천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천독에서는요, 인내천, 그러니까 사람을 하늘처럼 여겨라. 그래서 사람을 하늘처럼, 아주 그럴듯하죠? 기독교는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나 어떤 찾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것을 찾는다 할 때는 대상 바로 누군가예요. 예수님 위에 계셔요.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엄연히 달라요. 타종교는요, 그가 말한 그 사람보다는 그가 말한 가르침이나 개념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 여러분 공자를 막 이렇게 신경을 해서 모신다기보다는 공자의 가르침, 어디린 자, 인자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요. 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보다도 사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욕심을 제어해서 자기 해탈하면 득도하면 뭐 극락에 간다라는 어떤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요. 그 석가모니에 관심이 적어요. 원래 불교는.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을 했어요. 화장해서 그저 한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개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신가예요. 누군가.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가르치 못하는 대상 누구신가? 예수님 하나님, 바로 삼일체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요. 기도는요, 이방 종교들이 나무함이 닮을만 자꾸 외우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합니다. 물론 영어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감동으로, 때에 따른 인도로, 때에 따른 다른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철저하게 누구신가? 대상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만남이 만남.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오시면은 거기서 대화해요. 세상 종교는 죽었어요, 교주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늘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옆에 한 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초신자 때. 한참 있으면 사라지셨어요?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가르침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요, 우리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예 동물은요, 동물들 생활이 있어요. 식물은요, 식물도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새 생활이 있는데,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이것이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요, 우리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아, 어제는요, 저는 이제 한일전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심성이 조금 이제 일본만큼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일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TV를 못 봤어요. 못 보는데, 아, 이 사택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하고 창문을 딱 봤더니, 아이 다 이 뭡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텔레비전 딱 들었더니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골이 후반, 그러니까 연장 전반전에서 한 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탐욕, 죄악된 생각, 육신의 소욕,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세상 욕심, 세상 탐심, 이런 것을 살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 다른 건 좀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 다음 시간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런데요, 성육신은 이미 오신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마다 반드시 등장된 똑같은 표현이 네 번 나와요.
요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 자, 우리 20절을 보시면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할 때, 죽었거든, 여기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자, 두 번째는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의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이 부활했어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그 거기에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승천 앞에서도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있죠, 재림. 자, 그것은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에 있어서 영광 중에 나타난다. 앞서간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리고 공중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공중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이 영광 중에 나타나라예요. 자, 재림이에요. 재림에게 거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서 반드시 중요한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우리는요, 개념이나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누구신가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통치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의로워졌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을 하고요, 말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 가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 늘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걸 다른 별로 표현하면은 바울사도는 즐겨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대화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 이제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주 젠틀한 소녀상을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시골 소녀가, 도시에서 가까운 시골 소녀가 그저 가난하고 찌들고 헐벗고 못 살고, 그런데 이 소녀가 가다가 그 상을 봤어요. 그 상을 보고 물끄러미 그 상을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조각상이 아름다워요. 그 상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는 전에는 가난하다고 포기하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 감지도 제대로 안 하던 그 소녀가 머리도 좀 빗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 소녀가.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 되면 또 가서 그 소녀상 앞에서 물끄러미 그 성을 쳐다봐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는 이제 옷 떨어진 것도 깊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다시 해요. 또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 시골 소녀가 그 아름답게 조각한 우아한 그 소녀상처럼 우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애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 세상에 나가서 딱 하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얼굴이 환하고요, 선한 모습이 줄줄 흘러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거지상을 하고, 그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생각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리스도 함께라는 단어,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 예수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우편 예수님, 참으로 통치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의 날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